어쨌든 네, 저기 그 보건복지 그 무슨 여기 맞죠? 네. 예, 저 다른 게니까 이게 관련 그 행정 뭐 명령해가지고 나왔던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동의 행정 명령. 네, 뭐 이렇게 예를 좀 주시고 이런 것들. 네, 담화문 발표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네. 그 어디? 예배 우리 담화문에서 종이 같은 데 예배. 네, 2미터 앉기. 2미터 앉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서귀포에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 관련해가지고. 서귀포 어디? 교회에서? 교회? 교회, 네, 저 교회 대표로 온 건 아니고요. 네. 저는 학부모인데, 네. 기독교인인데.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죠? 다 얘기해도 얘기해도 아, 예예예 예, 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좀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지금 2미터 떨어져 있나? 우리 사무실 예, 예.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간격 2미터 안 돼. 그리고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죠? 지금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와가지고 이걸 자료를 재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도청 지금 실천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예 아니 지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예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도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2미터 떨어져 앉아 계십니까? 제가 재니까 그 80cm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 근데 이거를 그 담화문으로 쓰고 그리고 행정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종교 탄압으로 지금 몰릴 수 있고 예.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을 들을 도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와서 무슨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러 날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분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을 해요. 예? 저는 예,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 예. 보건복지위생관리과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예. 모든 일은 예.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체를 편향되게 집중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 단속 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목욕탕도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탕 지금 굉장히 밀집 그 인구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안 나가고 계시죠 지금.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그 교회를 지목해서 그게 다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종이 붙이지 맙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할 거면 예, 오늘 제가 본 거 그대로 저는 모든 교회에다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로 또 오게 된다면 예,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 주시고 예.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올라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